하여튼 이 세종시는 훌륭한 도시라 예, 코로나도 많이 지금 안 생기고 비도 따오니까 그쳐졌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좋은 도시는 뭐냐면 자, 사람이 잘때비 오고 활동할 때 비가 그쳐줘야지 그게 훌륭한 도시입니다. 어? 훌륭한 도시인데 아, 그 진주는 뭐야? 아직 비가 올 때, 그 아침에는 안 그쳐갖고 뭐 비가 억수하게 내리는 바람에 그나마 바지도 하나뿐이 안 가지고 갔는데 바지 버릴까 봐 고심 많이 했습니다. 어? 고심 많이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바지를 이렇게 줄여서 입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입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저 지방을 다니다 보니까 KTX나 고속버스 타기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앉아 있어야 되니까. 이게 못 견뎌 이거. 자, 바지가 이렇게 타이트하면 못 견뎌 갖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헐렁한 바지 사고 밑에만 줄였습니다. 밑에만 줄였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이렇게 다 이렇게 복숭아뼈 위로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그비 오는 날 가만히 관찰해 보게 되면요. 이 관찰해 보게 되면 그 나이를 딱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50 넘으면 이 바지를 걷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비가 오면. 그리고 60 넣으면 양말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딱 보면 아, 저 사람 몇 살이다. 그걸 판단해 볼수 있어요. 아주는 그래서 내 그거를 알다부터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절대 그 양말 속에 넣는다든가 그런 거안 합니다. 바지 걷고. 그냥 처벅처벅 이렇게 접고 다니지. 그 남들이 그렇게 오해할까 봐. 자, 그 문제 풀면서 나머지 얘기는 다시 하겠습니다. 나머지 얘기.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적부터 하겠습니다. 지적부터. 그래서 여기 그 나눠드린 프린트물 중에 거기 있죠? 요거 잘 주의해 주셔야 돼요. 여기 뭐라 썼냐면 요걸 앞에 한 면에 하기 위해서 이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풀지 않아도 되는 문제예요. 그래 풀지 않아도 되는 문제죠? 언어학원 가니까 뭐 그거 풀으라 그러지 그거 풀고 와서 이걸 푸는 게 아니라 이건 풀지 않아도 되는 문제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요 내용은 뭐 중복됐거나 내용이 중복됐거나 그런 얘기인데 만약에 2차만 하신 분들은 뭐예요? 그냥 시간 남아 들어가니까 다 해도 되는데. 동차하신 분은 뭐예요? 1차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2만 원 문제를 다 푼다는 게 말이 안 돼요. 하여튼 그래서 이론을 많이 했다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푸는 요령도 있어야 되니까 자 풀하는 문제 보시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뭐예요? 그래도 만약에 시간이 없다 하게 되면 나중에 막판에는 별표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라도 하자니까 별표라고 하는 거. 그래도 꼭 풀어야 됩니다. 자, 그 136페이지 그 챕터 1 총칙 있죠? 문제 보겠습니다. 이쪽은 시험 문제 요새 안 나와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1번에 뭐예요? 18회 때 마지막으로 나오고 안 나온 문제입니다. 자, 이 법의 내용에 가장 설명으로 뭐한 것은 이거. 틀린 거 있어요. 이 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래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자,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자, 소유권을 뭐예요? 소유권을 보완할 목적인데 거기에 4번에 뭐가 나왔어요? 국토계획 및 도시환경 얘기 나오죠? 국토계획 및 이유에 관한 법률이고 도시환경정비법 있죠? 그래요. 그건 공법 얘기지. 자, 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니니까 답이 몇 번이라고? 4번이다. 그다음 자, 2번은 다음 지적과 등기 제도에 비교적 무하지 않은 거이고 옳지 않은 거. 그래서 토지는 사실관계 있죠? 토지를 사실관계를 뭐하고 이거 공시하고 등기를 뭐한 골시한다는 게 권리관계를 뭐한다는 게 공시한다 맞는 얘기고. 등록 객체는 지적과 모두 토지만을 담당한다. 이게 마지막 문제였는데 그게 이제 9회 때 마지막 문제인데 등기는 뭐예요? 등기는 토지 등기부도 있고 뭐가 있어요? 건물 등기부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 지적만 땅이니까 등기는 뭐예요? 토지만을 담당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고 그다음에 등록 방법은 지적은 직권 등록과 단독 신청이죠. 그래서 항상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바다를 매립하면 자, 이렇게 갑이 뭐예요? 바다 매립해서 이 땅이 생기면 이 대장을 반드시 만들어야지만이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9월 달에 뭐예요? 이 재산세라는 세금을 거두니까. 그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뭐 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아니하면 항상 뭐예요? 항상 이 뭐예요? 신청은 이 지적은 누구만 신청하는 거이고 당연히 뭐예요? 자, 소유권자만이 신청을 해요. 누구만 신청한다고? 소유자만이 신청해요. 등기법은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소유권자도 할수 있고 소유권자가 아닌 자도 할수 있죠? 근데 항상 지적은 뭐예요? 땅이니까 땅에 대해서 누구만 한다? 소유자만 신청해. 소유자만.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신청하고 안 하면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소관청이 직권해. 다만 이제 개발사업시행지역에서 이동 신청은 이 사업시행자 하는 예외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원칙은 누가 하는 거라고? 소유권자가 신청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유권자가 신청해서 자, 이렇게 뭐예요? 자, 안 하면 누가요? 안 하면 소관청이 뭐 하는 거다? 직권 등록이다. 네, 직권 등록. 직권 등록. 근데
등기는 뭐예요? 등기는 당사자 신청 주의니까 당사자가 신청 안 하면 받아 안 받아요, 이거. 안 받겠다 아니 신청하면 받겠다 아니 그게 당사자 신청 조회 그 대립되는 거니까 뭐하고 뭐하고 당사자 이 당사자 신청주의하고 뭐하고 대립되는 거 이거 직권등록하고 뭐예요 대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3번에 직권등록과 단독 뭐예요 신청주의고 등기는 당사자 신청과 공동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항상 누구만이 갑이란 말이 소유자만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는 거예요 근데 등기는 당사자 신청주의 그래서 이 등기 이제 당사자가 신청해서 뭘 만들어 놓으면 이제 이 보존 등기를 만약에 만들어 놓으면 이 갑이라는 의무자하고 2번 자 을이라는 권리자가 항상 뭐 하는 게 기본이에요 이거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적은 뭐예요 자 직권 등록과 단독 신청 등기는 뭐예요 당사자 신청주의하고 뭐라고 공동 신청이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글자를 이제 가만히 보게 되면 지적이니까 지니까 뭐예요 지적이니까 직권이겠죠 지적이니까 그죠? 등기니까 뭐라고? 디귿이니까 뭐예요? 당사자 신청주의. 어? 기본 틀입니다. 이해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심사주의는 뭐예요? 지적은 실적으로 심사해야 돼요. 네. 눈에다 집 짓고 나서 세금을 뭐예요? 답으로 내지 않나. 그걸 뭐예요? 실적으로 심사해야 됩니다. 근데 등기는 뭐예요? 서류만 봐요. 자, 서류만 본다. 형식적 심사주의다. 그 다음에 지적은 담당 기관의 행정부인데 등기는 뭐예요? 사법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등기소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지역에 따라서 자, 무슨 지방법원, 예컨대 만약에 저쪽 어디에 뭐 구리나 이쪽 보면은 뭐예요? 의정부 지방법원, 자 의정부 지방법원 아니면 뭐예요? 동지원에 그러니까 자 이 파주 같은 데는 의정부 지방법원 뭐예요? 고향 지원에 파주 등기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뭐예요? 그 사법부 관할인데 항상 뭐예요? 소관청은 행정부다. 자 그다음에 3, 4, 5번은 안 풀어봐도 되고 너무 비싸요. 쭉 필요 없고 어디 보시냐면 거기 139페이지 8번 있죠? 8번에 뭐라 해야 되냐면 다음 중 지적공부의 등록 필지수와 토지등기부의 등기 필지수가 사이가 발생하는 그 지적과 이념으로 뭐예요? 이념으로 옳은 거 써 있는데 이게 지금 항상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해 오는 걸 받으니까 안 한 사람도 많아요. 미등기 상태로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지적은 뭐니까 세금은 다 받아야 되니까 9월달에 이게 직권등록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항상 무언은 이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이런 뭐예요? 지적 공부는 100%가 다 만들어줘야 돼요. 어? 왜? 세금 거둬야 되니까. 그런데 등기는 뭐예요? 당사자 신청 안 한 사람이 있으니까 미등기 상태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 몇 프로가 한 85% 정도 있죠?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등기부가 안 만들어진 뭐예요? 토지가 있다. 그런 차이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는 8번에 뭐하고 뭐라고? 자, 당사자 뭐하고 신청주의하고 뭐예요? 직권등록 몇 번이 오기 4번이 그래야 됐죠? 그런 차이 때문에 뭐보다는 등기부 수보다는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대장수가 많다. 그렇게 이해만 합니다. 자, 넘기세요. 자, 어디에 이제 그 140페이지 이제 용어 얘기죠? 용어는 한번 이제 혹시라도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시험 문제 혹시라도 나온다면 나올 수 있는 게 용어뿐이 없어요. 용어인데 용어는 뭐예요? 그냥 계속 눈으로 반복해서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다음 중에 10번은 용어 중 옳은 거 그랬는데 그 신계등록은 신자가 새 신자예요. 새 신자니까 뭐예요? 항상 앞에 보거나 신계등록하면 자 새로이 새로이 등록된 새로이란 말이 새 신자니까 새로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새로이 등록된 자 그래서 한번 처음으로 뭐예요? 처음으로 바다를 매립했거나 등록이 안 된 무인도를 자 뭐예요? 이거 새로이 공부에 등록하는 걸 우리가 신계등록이라 하지. 거기 임야대장 임야도를 토지대장과 뭐예요? 지역도로 옮기는 것은 뭐예요? 옮겨서 등록하는 것은 등록 전환이에요. 1번은 뭐라고? 등록 전환이다. 그 다음에 2번은 지목은 토지의 주된 형상이 아니라 뭐예요? 지목은 토지의 주된, 자, 우리가 뭐예요? 지목이 용도예요, 용도. 항상 그래서 이 지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 지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 이거? 용도라고 보잖아요, 용도. 어? 용도 얘기다. 지목은 뭐예요? 용도에 관한 얘기다. 용도 지목이다. 그 다음에, 자, 축적 변경 항상 어디에서만 그 지적도 동그라미 치고 지적도에서만 해야 돼요. 왜? 국가는 등록이 전환되면 임야대장 땅값이 싼 데서 뭐예요? 토지대장 비싼 쪽으로 옮기죠?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요. 그 축척이 바뀌면 어디에서? 자,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임야도는 임야도니까 2니까 축척이 뭐예요? 6천분의 1하고 3천분의 2 두 가지만 써요. 그러면 이 6천과 3천은 뭐예요? 면적이 얼마뿐이 안 되니까 1제곱미터뿐이 안 되니까 등록을 축척을 변경해봤자 큰 뭐예요? 실익이 없어요. 근데 지적도는 어디에서 6천분의 1에서 어디까지 가요 이거 600분의 1하고 뭐예요 500분의 1까지 갈 수 있어요
이두 가지는 뭐예요? 면적이 0.1제곱미터니까, 자, 축척을 변경하면 땅값이 무한적으로 비싼 쪽으로 옮길 수 있어요.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축척이 변경되는 것은 어디에서만 한다? 지적도에서만 해요. 지적도. 뭐 드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임야도가 드라마 안 된다. 임야도가. 그래서 자, 일단 자, 10번은 몇 번이? 3번이 답이다. 자, 말 그대로 토지 표시는, 자, 토지 표시는 어떤 개념, 밑도는 그런 개념은 필요 없고. 자, 몇 가지, 여섯 가지, 그 여섯 가지가 뭔데? 소재, 집원, 지목, 그다음에 뭐예요? 면적, 경계, 좌표이죠, 좌표. 몇 가지만, 소재, 집원,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딱 여섯 가지만 토지에 표시세요. 그래서 거기에 소유자가 슬그머니 하나 들어가 있죠? 소유권자는 권리사항이지. 토지표의 사항이 아니에요. 소유자가 들어들였다. 자, 이 지번부여적은, 자, 우리나라 뭐예요? 땅이 약 3,600만 필지가 있는데, 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뭐가? 자, 당연히 뭐예요? 자, 세금 거두려면, 자, 철저하게 잘 뭐예요? 조금 그 규모를 뭐예요? 적게 해서 달려야 되니까. 그 지번부여적은, 자, 도시는 동이고, 지방은 니예요. 니동단이다, 동리단이다. 자, 동리단이다. 그러니까, 이 동이나 니 단위가 뭐예요? 이 단위가 지번부의 지역이에요. 그럼 이에 준한 지역은 섬 지역이지. 읍면 지역이 아니에요. 뭐라 하면 안 되니까. 읍면은 뭐예요? 동리보다, 니보다 큰 지역이니까. 뭐만 나와야 된다? 가장 작은 단위가 뭐라고 이거? 동리다, 동리. 뭐가 아니라고? 읍면이 아니다. 그 얘기다. 3번만 맞고. 자, 11번은 별표합니다. 11번은 별표 두시고. 자, 틀린 거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지적소관청이란 말이 나오는데, 뭐라고 이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뭐예요? 관리하는 자, 자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만들고 관리하는 관청인데 이 지적소관청은 자 세종시처럼 뭐예요? 특별자치시다 뭐라고? 특시장 그다음에 시장 그다음에 뭐예요? 군수 뭘 말한다 이게 이거 구청장을 말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지적소관청이에요. 우리 시험 문제 나와서 지적소관청은 뭐예요? 시군구를 말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냥 시군구가 아니라 뭐라고 이거? 특별자치시장 뭐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이 뒤에 뭐가 들어야 돼, 이거? 장이 들어야 돼, 장이. 그래서 여기, 지적소관청이라는 뭐예요? 시군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장.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그렇게 써 있어야 돼. 그래서 그랬다. 그 다음에, 자, 거기, 그래서 1번이 틀린 것이고, 2번은 뭐예요? 2번은 토지 표시는 6개라 그랬죠? 딱 봐서 뭐가 안 들어갔어요? 소유자 안 들어가 있죠? 그래요. 그거 이제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지번부여적이라고 하게 되면 동리니까, 읍면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갔으면 맞는 문장이에요. 뭐가 안 들어갔다고? 읍면이 안 들어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면적은 뭐예요? 우리는 수평면상의 넓이죠? 2차 지적이에요, 2차 지적. 항상 수평면상의 넓이에요. 우리 시험 문제에 경사진임의 면적의 값은 뭐예요? 면적의 값은 물어보게 되면 항상 무슨 면적이에요? 수평면적이에요. 입체적으로 하지 않아요. 항상 수평면적이다. 수평면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기준점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세 가지가 뭐냐면, 삼각점하고 보존점하고 뭐예요? 도근점 몇 가지라고? 자, 세 가지다. 세 가지. 그죠? 그래서 기준점은,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보통 보게 되면, 왜 그러면 뭐예요? 삼각점도 있고, 사각점도 있고, 그러는데, 왜 사각점이라 하지 않고 삼각점이라 하냐? 어떤 분 그것까지 물어보셔갖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또 보게 되면, 자, 보게 되면, 어디에? 이 지금 뭐예요?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이 공중에 다니는 뭐예요? 위성과 경선 있죠? 이걸 공중에 있는 걸 어디로 내려야 돼, 이거? 땅으로 내려왔고 이 지금 뭐예요? 위성과 경선을 땅으로 내려왔고 뭐예요? 이 땅에다가 뭐 교차점에다가 기준점을 설치하죠? 그러면 공중하고 땅하고 된이 위차 이 측량을 하게 되면 항상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자, 피타고라스 정리 삼각층 저기 있죠? 그런 개념이 사인, 코사인, 이런 개념이 여기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그걸, 그런 걸 많이, 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갑자기 공부하는데, 왜 사각형이 아니라 삼각형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죠? 그건 조상님이 위에서 내려보는 거야. 너 내년에 하라고. 왜 쓸데없이, 쓸데없이 그런 생각이 드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여튼 간에.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법에 이렇게 정해놓은 대로, 아직은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 공인중개 시험은 창작을 요하지 않아요. 그냥 뭐 하는 거 이거? 그냥 있는 그대로 법에 있는 그대로 뭐 하는 거니까 아, 그대로 그냥 암기하는. 그 지금 만약에 이걸 출제하는 사람이나 그런 이 옛날에 법 공부한 사람은 이 창작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 옛날에 뭐 옛날 조선시대 때 과거 보는 사람 주로 뭐 하는 사람이니까 아 외우는 사람 암기가
그 몸 건강하고 암기 잘했던 사람들이 암기 잘했죠. 어? 절대 이 법은 뭘 요하지 않는다고 창작을 절대 요하지 않습니다. 어? 절대 그걸 명심해 두시고 자 하여튼 그래서 기준점 몇 개라고 세 개입니다. 세 개 삼각점 보조점 동그점에 자 12번은 비슷하고 넘기세요. 자 13번을 별표합니다. 13번을 별표하시고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정의 용어 틀린 거였는데 아까 축적 변경을 했죠. 축적 변경하게 되면 지적도 동그라미 치고 아 축적 변경은 지적도에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작은 쪽에서 어디로 가는 거이고 큰 쪽으로 작은 축적 동그라미 큰 축적 그래서 축적 변경하게 되면 뭐만 보면 돼요. 지적도 작은 축적에서 어디로 큰 축적 어? 그 다음에 연속 지적제라고 하는 것은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서 있죠. 그래 측량할 필요 없어요. 아니하고 전산에 된 지적도 및 임야도의 파일을 이용해서 도면상의 경계점을 연결해서 작성한 도면으로서 그 출시세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느냐 측량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다죠. 그러면 이게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뭐예요. 네이버나 다음이나 사이트 들어가면 그 네이버 지도 다음 지도 나오죠. 그럼 뭐예요. 자 어디에서 경계점을 연결해서 쭉 연결해 놨으니까 이 크로버가 있죠. 자 이 여기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면 자, 이 뭐예요? 이 크로버를 플러스를 계속 누르면 뭐예요? 이 화면이 계속 더 자세하게 보이죠? 그럼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연속 지속도예요. 그래서, 자, 중요한 것은 연속 지속도라는 단어가 지속도를 그 경계점을 연결해서 연속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만들어 놓으니까, 자, 뭐 할 필요 없다는 게, 측량이 활용을 하지 않고, 뭐, 옛날에 그 일람도식으로 있죠? 그 지역을 뭐 할 수 있죠? 그 지역을 넓게 볼 수도 있고, 뭐라고? 그 상세하게 볼 수 있는 거.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연속지적도라는 단어가 보이면 측량에 활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제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다음에 자 거기 3번에 뭐예요? 3번에 자 지목은 뭐예요? 지목은 토지의 지형에 따라요, 용도에 따라요, 용도에 따르니까 항상 지목은 뭐예요? 용도 지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경계점은 자 그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그 지적도나 임야도의 그 도의 형태 동그라미 도의 형태. 그래서 경계점은 도의 형태하고 경계점 좌표등표에 뭐예요? 좌표 형태 동그라미. 도의 형태하고 좌표 형태를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뭐, 이렇게. 자, 이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필지와 이 필지를 나누는 선의 무슨 점? 선의 뭐예요? 굴곡점. 이 굴곡점이 꺾인 점이에요. 이 꺾인 점. 이게 경계점이에요. 그럼 이런 경계점은, 자, 경계점은 이 터지와 이 터지를 나눈 선의 뭐예요? 자, 선의 굴곡점이 경계점을, 경계점을 이렇게 지적도나 임야도의 도의 형태로. 도의 형태로 뭐 하거나 등록하거나. 자, 어디에? 땅값이 비싼 토지는 뭐예요? 자, 이렇게 뭐가? 경선과 위선이 지나가니까. 이 경선과 위선이 지나가는 이 점은 이 Y축과 뭐예요? X축이라는 뭐예요? 좌표로 형성되니까. 이것을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무슨 형태로? Y하고 X축이라는 뭐예요? 이런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뭘 말한다 이게 이거 점을 말한다. 경계점은 도의 형태하고 좌표 형태의 점을 말한다. 이게 경계점이에요. 자 그다음에 경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경계점과를 연결할 때를 직선으로. 그다음에 자 토지동은 토지 표시를 뭐하거나 세리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곳이죠. 자 말소하는 곳만 토지동이에요. 다시 말소된 게 회복되는 건 토지동이 아니에요. 항상 뭐라고 자 새로이 정하거나 바뀌거나 변경하거나 뭐하는 거 말소하는 걸 말한다. 자, 그래서 몇 번? 3번만 잘못됐다. 그 다음, 그 143페이지 1번을 별표합니다, 1번은. 143페이지 1번을 별표해보시면, 자, 거기, 우리가 뭐예요? 그 박스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이 박스 문제 나왔는데, 박스가 뭔지 모르니까, 밑에를 내려다보게 되면, 거기 두 번째 모든 토지라는 단어가 보이죠? 관리 토지가 아니라 뭐예요? 모든 토지입니다, 모든 토지. 그래서 항상 모든 토지가 보이면, 항상 왼쪽에는 누가만 나와야 돼요? 국토교통본장만 나옵니다. 항상 뭐예요? 뭐가 나오면, 모든 토지.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외우라 했어요, 이거. 여섯 가지 외우라 했죠? 예, 여섯 가지 외우라 했어요.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누가 나오는 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는 게 뭐예요? 여섯 가지가 모든 뭐라고? 모든 토지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자, 소재, 지번, 지목, 경계면적 좌표를 뭐예요? 조사 측량에서 공부에 등록하는 주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 다음에, 예, 지적을 뭐 하는 거 이거? 지적을 재조사합니다. 지적 재조사하고. 자, 왜 1번 놈들이 하도 엉터리로 해놔갖고, 추우니까 뭐예요? 어디로 안 올라가 이거? 산에도 안 올라가고, 땅 베이스에서 임야도 작성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1번 놈들이.
지금 현재 뭐예요? 현재 그 사실적인 현황과 이 공부상의 내용이 서로 달라갖고 불합치한 데가 많아요. 다시 조사하지 않죠. 그다음 자 전산에 대한 지적 공부에 대해서 자 멸실된 염려가 바이러스 먹어서 멸실된 염려가 있으니까 복제해서 뭐예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지적 공부 구축 국정수무 작가. 그다음 자 지적에 대한 뭐예요? 자 지적 전담 관리기구 있죠? 지적에 관한 전담 관리기구. 이 기구는 뭐예요? 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뭐예요? 운영하는 주체가 관리기구 설치 운영.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지적 전산 자료형이죠? 지적 전산 자료. 이 전산 자료 뭐예요? 전산 자료 이용을 뭐예요? 이용을 신청하는데. 자, 무슨 단위는? 이 전국 단위, 전국 단위. 이 전국 단위에,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 소관청이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적부재심사는 적부 뭐라고? 적부재심사는 누구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누구한테 중앙지적위원회 뭐 할 수 있다?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여섯 개 나오니까 자 무슨 단어가 보이면 모든 토지라는 단어가 보이면 왼쪽에 누가 나온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온다 이렇게 봐주지 않죠. 그죠? 하여튼 뭐 그 쓰시면서 외우 그냥 쓰시지 마세요. 외우면서 쓰세요. 그래서 나중에 하여튼 9월 말이나 하여튼 뭐예요. 9월 말이나 자 막판에 뭐야 안 되면 안 외우지면 하여튼 한 장 반 정도로 뭐예요. 커닝페이퍼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하여튼 저 복사지 가갖고 십자지 모양으로 된 걸로 쭉 그걸로 얇게 해갖고 하여튼 걸리지 말아야지. 걸리면 5년 동안 시험 못 보니까 그래서 커닝 해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시험 이 나이 먹어서 시험장 가는데 도덕이니 양심이니 그런 거 필요 없어. 무조건 붙여야 돼, 무조건. 미리 생각해서, 이게 문신 잘 생기는데 아무 데나 한번 알아보시고, 여기다 뭐예요? 그 문신으로 뭐예요? 그렇게. 왜냐면 그냥 글자로 써놓으면 안 되지. 국토교통부장 써놓으면 다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이건 그 암호 같은 걸로 문신으로 새겨갖고 커닝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이외에 습자지를 하라는 이유는 뭐예요? 걸리면 먹어야지. 그 안 먹으면 안 되지. 증거를 없애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거, 써봤자 몇 군데 계속 쓰니까, 그래서 뭐예요. 그냥 외우고 또 쓸 때마다 외우고, 안 해주면 컨닝하는 걸로 합니다. 하여튼, 붙어야 돼요, 우리는.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시험 문제, 이 지적은, 적게는 한 문제, 많게는 세 문제까지 나오는데, 자, 한 문제, 두 문제는 나와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써 있거나, 시도지사가 써 있으면, 그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누가 써 있으면, 시도지사, 그 다음에 뭐예요? 도시 뭐예요? 대도시사. 나오죠? 그럼 반지 축척이에요. 뭐라고? 반지 축척이다. 이 반지 축척. 뭘 받으라고, 이거? 승인 받는다. 이제 승인 받는다. 그죠? 그래서 반이 뭐라고? 반출이에요, 반출. 반이 반출이고. 지가 뭐라고? 지번 변경이에요, 지번 변경. 지번 변경.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이죠? 뭘 받는 거, 이거? 승인 받는 게 세 개예요. 근데 반지 축척은 외웠는데, 반지 축척 외웠어요. 근데 갑자기 또 지가 뭔지를 몰라. 지가 이게 지목 변경이면, 지목 변경이 헷갈리면 안 돼요. 항상 뭐라고? 지번 변경이지, 지목 변경이 아니야. 외워놓고 나서 틀리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꼭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게 정리가 되면, 네, 사막도 있죠, 사막도. 사막도 이상. 이 사막도 이상은 뭐예요? 검사나, 무슨 얘기입니까? 수행자가 측량했으니까, 검사가 필요하죠? 특히 뭐예요? 특히 시 도지사가 검사하는 것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면적 규모 이상. 그러니까 뭐, 이 세종지는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을 했는데 규모가 되게 크잖아요. 지적확정 측량 같은 거, 이렇게 삼각측량과 확정 측량은 누구한테 검사받아야 되니까. 소관청이 아니라, 자, 면적 규모 이상이라면 시도시한테 검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이 뭐라고? 지적 무슨 측량이라고? 지적 삼각측량이에요. 자, 그 다음에 확은 뭐라고? 지적 확정 측량이에요.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이다. 그래서 삼각 측량과 확정 측량은 누구한테 검사받으라고? 시도지사한테 검사받는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게 되면 여기는 뭐예요? 적부 재심사죠? 여긴 적부 심사예요. 적부 심사는 누구를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누구한테 지방지적위원회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자, 그 이 두 가지가 아닌 나머지는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적 소관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 자 첫 번째 그 기억은 뭐예요? 기억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니은은 모든 터지고 그죠? 그 다음에 자 거기 그
밑에 자, 몇 번째, 자, 두 번째 줄에 있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면적 경계 좌표는, 디귿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는다 그랬죠? 디귿이 있다고 하는 것은 토지 등이 있으면, 소유자의 신청을 받는 사람은 항상 신청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관청이에요. 자, 소유자의 신청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소관청이라니까. 그러니까 소유자의 뭐라고 생각이 안 나면, 소유자가 신청하잖아요. 신청. 그죠? 신청하면 이게 누구라는 얘기니까 소관청이 받는다는 게 소관청이 신청하면 소유자가 신청하면 누가 받는다고 소유자가 신청하면 소관청이 받는다 그죠? 그래서 이게 신청이니까 시그시니까 항상 뭐라고 자, 이 소관청이다 이렇게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청받은 사람이 소관청이고 만약에 누가 토지 소유자가 뭐 하지 않으면 이제 신청하지 아니하면 뭐 하겠다 직권을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 자 그래서 뭐예요? 답이 5번이다. 맨 앞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신청받는 건 누구니까? 소관청이니까. 넘기세요. 자, 그다음에 거기 그 144페이지 뭐예요? 144페이지 뭐가 나오는데 그 3번에 일필지 성립 요건 나오죠? 아, 그래 그건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진 않고 자, 거기 그 다만 용어가 4번에 집안이 연속됐다는 용어 있죠? 그 말이 바뀌었어요. 집안이 연속됐다는 거는 것은 자, 뭐라고 연접이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자고 한 거예요, 지금. 어디에 그 합병 있죠? 나중에 합병 요건 되면 또 나올 거예요. 또 나올 거니까. 자, 그냥 단지 뭐라고 뭐예요? 뭐라고 말이 바뀌었다고? 자, 집안이 연속이란 단어를 뭐라고 이제 바꿔놨냐면, 자, 거기, 자, 연접 있죠? 연접. 집안이 연속이 뭐라고? 연접.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학 하나 법률 칸 밑에 칸에서 뭐예요? 몇 번째? 거기 두 번째 칸 있죠? 자, 밑에도 두 번째. 뭐라 했어요? 그 2번에 각 필지에 집안이 연속되지 아니할 것을 써놨죠? 연속되지 아니하면 합병하지 못하는데, 아, 일필지가 그렇다니까요. 근데 오른쪽에 뭐라 써놨어요? 각 필지가 서로 뭐예요? 연접이란 단어로 바꿨죠? 집안이 연속이 아니라 뭐라고? 연접, 붙어 있지 않는다면, 같이 옆에 연접되지 않는다면, 붙어 있지 않는다면 뭐 하지 못한다니까요. 붙어 있으면 뭐예요? 붙어 있으면 한 필지고, 한 필지고, 붙어 있지 않으면 한 필지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면 돼요. 자, 집안이란 단어가 뭐로 바뀌었다고? 집안 연속이 연접이란 단어로 바뀌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3번의 성립 역경이 아닌 것은, 뭐예요? 아닌 것은, 자, 거기 5번에 소유자 및 기타 권리의 동일이 나오죠? 자, 소유권자가 동일하면 되지, 기타 권리까지 동일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왜? 일필지 성립 요건은, 이 일필지 성립 요건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이렇게 뭐예요? 하나의 토지가, 이렇게 하나의 토지가, 하나의 토지는 뭐예요? 뭐가 돼야 되고, 집안. 집원 뭐예요? 집원 지목 뭐라는 게 축소 지원 등기하라 그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집원 부여지 갖고 지목이 갖고 축초이 갖고 소유자가 갖고 그다음에 뭐예요? 지원하라고 하는 말인지 이제 뭐로 바뀌었다고 연접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축소 뭐예요? 축소 자 축촉 소유자 연접 자 그다음에 뭐예요? 등기 여부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집원부여지 갖고 지목이 같아야 되니까 만약에 뭐 이거를 서로 다르면 A라고 하는 토지하고 뭐에 B라고 하는 토지가 있죠? 이 토지가 같은 집원부여지가 아니면 뭐 하지 못해 이거 합병을 못 한다 그 얘기지 지금. 그래서 이걸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거보다는 뭐가 중요하니까 합병의 제한사항이 중요하니까 합병의 제한사항이란 건 합병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서로 다르면 지목이 다르거나 축촉이 다르거나 소유자가 다르거나 연접돼 있지 않거나 있죠? 그럼 뭐 하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합병하지 못한다. 그런 것 때문에 보자. 이게 지금. 자, 그래서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어디에 145쪽에 거기 5번에 일필지 획정에 있어서 양입지 성립권 말에 물어보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양입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큰 토지에 들어가는 거니까 양입지는 뭐예요? 한 필지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 설명 중 틀린 것은 뭐예요? 소유자가 뭐하고 동일하고 집안이 연속이에요. 자, 땅이 필지가 연접돼 있어야 돼요. 필지가 연접돼 있어야 된다. 바꾸라 그랬죠? 용어가 바뀌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주된 지목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거기에 종된 토지 지목이 대인다 써 있죠? 절대 그 3번에 뭐예요? 종된 토지가 대라면 일필지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필지지.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양입지가 요새 시험 문제 나온 지가 10년이 넘어왔고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 이해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주된 토지에 편익에 이용하는 뭐예요? 도로라든가 구거가 있으면 이 토지가 목장용지라면 이 목장용지라고 뭐예요? 어디에는 토지 대장에는 뭐예요? 지목을 하나만 써야 돼요.
이런 종된 지목은 어디에 들어가 있고 주된 토지에 들어가는 게 그게 바로 잡종 자 양립지예요. 그러면 어디에 주된 토지에 뭐하고 있다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시험 문제 나온 게 속리산 법주사라고 하는 뭐예요? 법주사라고 하는 자 뭐가 있어 이거? 자 종교용지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법주사에 나 있는 뭐 쌍사다 속득이라는 사적지가 있는데 이 사적지는 어디 안에 있으니까 종교용지 안에 있으니까 뭐라는 얘기니까 법주사는 종교용지로 뭐예요? 포함시켜라 그 얘기지. 그다음에 만약에 뭐 어디에 이, 자, 이 하천가 옆에 붙어 있는 모래땅 이게 바다라면 이 모래땅은 뭐예요? 임야입니다. 근데 자 이게 뭐라고 이게 하천이라면 어디에 포함시켜라는 게 이거 주된 토지에 포함시켜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뭐예요? 포함되는 양립지 일필지가 아니라 서로 다른 토지를 보는 게몇 가지가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그세 가지가 뭐예요? 종된 토지 있죠? 이 종된 토지 지목이 대라면 자 어디가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답이고 여기다 뭐예요? 집을 줬으면 요만큼은 뭐라고 따로 독립시켜라는 게왜 이걸 여기다 들어가면 안 되지? 답은 답대로 뭐예요? 대는 대대로 이게 바로 뭐예요? 이필지예요. 각기 다른 토지다 몇 필지라고 양립지가 아니라 뭐예요? 이필지 개념이다 이게 그래서 이 종된 토지가 자 종된 토지가 뭐예요? 주된 토지 면적의 몇 프로 자 10%를 뭐 하게 되면 초과를 하게 되면 10% 초과했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기준을 잡을 때, 자, 이렇게 뭐 기준을 잡을 때, 이상, 이하 얘기죠? 그 이상 이하 하게 되면 뭐가, 이 지금 뭐에 기준이 포함돼요. 20살 이상이면 20살이 포함돼요. 20살 이하라면 20살 포함된다는 거죠. 근데, 자, 뭐라 하게 되면, 초과라고 하게 되면 뭐예요? 이게 초과하는 거죠? 20살 초과했다면 21살부터고.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이게 찰만인데 아직 안 쳤다는 얘기죠? 20살 미만은 뭐예요? 자, 몇 살이에요? 19살부터 20살 미만이에요. 어? 이해하셨죠? 그래서 초과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뭐예요? 지금 이게 답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야. 근데 여기 윤기가 돼서 전을 쓰고 있죠? 자, 전의 면적이 뭐예요? 200입니다. 딱몇 프로예요, 이거? 딱 10%죠? 그래요. 10%면 이건 양입지예요. 근데 얼마가 나와야 돼요? 200일 나오면 초과한 거죠? 그때는 뭐예요? 서로 다른 토지예요. 자, 뭐라고? 이내라면 양입지고 초과하면 뭐예요? 다른 토지다. 이필지단지. 근데 종된 토지 면적이 이 자체가 얼마? 330제곱미터는 뭐 했어 이거? 초과합니다 초과. 그러니까 딱 330은 양입지. 얼마가 돼야 돼? 자, 331이 돼야 된다 이게 초과되는 거 이게 별지단지. 그래서 여기 그 5번에 종된 토지 지목이 대라고 하는 것은 양입지가 안 된다. 그다음에 4번에 뭐예요? 10% 초과죠? 그 다음에 330을 뭐 해줘야 돼, 이거? 초과해야 된다, 초과. 참고로 봅니다. 넘기세요. 자, 거기 146쪽에, 자, 뭐에 대해서, 그 7번 있죠? 이제 7번부터 뭐에 관한 얘기, 이거? 지번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번에. 지번에 관한 얘기는 여러분 이제 올해 시험 문제 나오니까, 지번을 꼭 외워두셔야 돼. 만약에 지번을 안 외워갖고, 만약에 뭐에 안 외워서, 만약에 지번을 틀리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아, 내가 이 학원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가 이 학원을 떠나면 학원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서 못 떠나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 절대 학원은 여러분이 떠나줘야지만이 더 발전할 수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암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혹시 저기 가져왔어요? 아, 요약집 갖고 왔어요? 요약집? 갖고 가다 요약집 안 갖고 있어요? 많이 갖고 다니세요? 요약집 뒤에 보면 그 부록에 이렇게 표가 있어요. 표가 있으니까 그저 두꺼우면 두꺼우면 잘라서더라도 그 후손한테 물려줄 거 아니죠? 자르세요. 잘라갖고 가볍게. 아, 아니면 저기다 그냥 여기 캐비넷에 놓고 다니세요. 그게 낫겠다. 그냥, 아, 자르지 말고 캐비넷에 놓고 다니세요. 응? 그러면, 거기 부록에 이제 그런 게 나오니까, 어떤 다음 시간부터 놓고 다니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표를 있죠? 그 부록에 이제 표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표를 그려놓고, 자, 이런 식으로. 네모나게 이제 표를 그려놓고. 표를 그려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자, 구분. 원칙과 뭐라고? 원칙과 예외. 원칙. 그 다음에 뭐예요? 예외. 구분이기다, 구분. 자, 그럼 몇 가지? 네 가지. 자, 네 가지. 자, 하나는 신규 등록. 신규 등록. 그 다음에 뭐예요? 등록 전환. 자, 그 다음에 토지 분할. 토지 뭐에 합병. 자, 그 다음에 도시 개발 사업, 도시 개발 사업주.
이 개발사업 쪽에서 하는 측량은 우리가 다 뭐라 했어요? 지적 확정 측량이다. 확정 측량을 실시하는 쪽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어? 그러면 일단 원칙이 뭐냐 하게 되면 신규등록, 등록전환 원칙. 예컨대 자 충청남도 서천군 장옥산이라는 옥산이라고 하는 뭐예요. 자, 이 시골 마을에 자, 이 지번부여적에 수필지 토지가 있고 자, 이 수필지 토지가 있는데 여기 뭐예요? 바닷가에 토지를 매립해서 자, 땅이 하나 생겨서 뭐할 토지가 생겼어요? 이거 신규 등록할 토지가 생겼다. 국가가 이제 뭐예요? 국가가 땅의 번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제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데 신규 등록은 자, 인접지가 뭐예요? 인접지가 99라면 이건 99의 1로 하니까 어디에? 인접지 인접지 본번에 뭘 붙인다 이게 이거 예, 부번을 붙인다 그래서 앞자 따서 뭐라고 외우자니 이게 이거 인본부라고 외우자니 인본부 인접지 본문의 부번 인본부다 이제 99의 1이다 이제 그럼 등록전환도 똑같다는 게 등록전환 왜 어디에다가 임야라는 산에다가 산 깎아서 집을 졌어요 그럼 뭐예요 자 일단 집 짓겠다고 뭐예요 뭐 한다면 신고가 받으면 뭐예요 등록전환 할 수 있죠 어 그래요 그러면 임야 대장에 있는 뭐예요 임야 대장에 산자 붙어 있는 산 100이라고 하는 이 땅이 이 집원이 예, 토지대장으로 새로 오니까 토지대장으로 가니까 이게 없어지고 새로운 번호 붙여야 되겠죠? 뭐라고 이거? 9구의 1이라고 세수는 세푸대에 담아야 되니까 그래서 원칙이 뭐라는 게니까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인본부단죠 근데 예외가 인떨려 예외가 인떨려라고 하는 게 뭐냐 인떨려라고 하는 게 뭐냐 인 최종집원 이 대상토지가 최종집원 옆에 붙어있는데 최종집원이 몇 번이라면 918번이라면 뭐예요? 8번이라면 이 땅은 뭐예요? 919번으로 하라니까요. 그래서 최종 본본에 자 이렇게 최종 본본에 다음 본본 최본본이다 최본본. 그래서 뭐예요? 자 집원이라는 사장님은 장애우 누구 이 장애우 등신 누가 이거 인본부가 하도 떨려서 일을 잘 못하니까 하소시 누구를 썼다는 게니까 최본본 씨를 썼다니까 최본본. 말이 안 되는 건 된다고 생각하고 왜 그러냐면 이게 시험 문제 보게 되면 이 집원이 나오면 이 글자가 헷갈려요 본본 부분 헷갈려요 그 자기가 만약에 자기가 우연히 밥을 먹다가 TV를 봤는데 그 아이돌 뭐예요 여가수는 아이돌 가수가 한 9명이 나와서 막 노래 부르고 있죠 그런데 9명 중에서 자기가 한 뭐예요 4명이나 5명이 얼굴이 비슷하게 보이죠 아, 그럼 이거 꼭 외워야 돼 아, 비슷하게 안 보여 다 달리 보여요 그거 아주 젊은 거야 그럼 나중에 외워. 하여튼 나중에. 어? 그래서 어떤 애들, 젊은 애들 그런 얘기 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다 다른데 왜 똑같이 보이냐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똑같이 보이는 사람, 비슷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 어? 그런 애들, 신기하네. 하여튼 아직 젊어서 그러니까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 외워야 돼. 뭐라 위자고? 장애우 등신 인본부 있죠? 어, 집원이는 등신 인본부가 인떨려. 어, 뭐라고? 최본본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를 풀면서 봐야 되니까. 일단, 자, 뭐 하면 토지는 불안하게 되면 뭐예요? 불안한 일필지는, 자, 일필지는 뭐예요? 분전지예요. 분전지가 뭐예요? 분할 전 집원을 그대로 써요. 그래서 토지를 뭐 하게 되면, 이 분할하게 되면 뭐예요? 집원이 100이었으면 두 개 나누면 하나는 100의 1이고, 이걸 또 세 필지로 나누면 하나는 그대로 쓰고, 분할 전 집원. 나머지는 뭐예요? 부번이, 자, 100의 1이니까, 본번의 최종 부번에 다음 부번 있죠? 100의 왜? 같은 부번을 쓸 수는 없어요. 그럼 만약에 뭐이 필지 또 뭐예요? 몇 필지로? 네 필지로 만약에 나누면, 자, 1필지는 분할전지분 그대로 쓰고, 자, 분할전지분, 분전지. 나머지 뭐예요? 나머지 토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네, 본번에, 100이라는 본번에 최종 부분이 3번이니까, 100에 뭐라고? 4. 100에 5. 100에 뭐라고? 6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 어? 그러니까, 나부부. 어, 본번에. 근데 나부부인데, 이 부번마루는 집원 구성이 안 되니까 항상 뭐예요? 앞에 무슨 부번이란 단어 앞에는 뭐가 와야 돼요, 이거? 100이라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부번. 나부부다, 나부부. 어? 그러면 만약에 토지를 분할하는데 주거사무실 뭐가 있어, 이거?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니까, 건축물이. 그래서 만약에 건축물이 존재한다면, 자, 보세요. 이 102라는 이 토지에 뭐예요? 자, 이렇게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 이 토지를 뭐 하는데? 이 필지로 나누는데, 자, 국가 입장에서, 소관청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이제. 그럼 소관청이 생각해보게 되면, 이렇게 나가게 되면 뭐, 이 건물 밑에다가 100의 2번을 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건축물 대장의 대지 지번이 바뀌죠? 어, 귀찮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토지를 분할할 때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 있는 필지에 분할된 지분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건전지다. 아니, 건전지. 뭐가 있다면 건물이 있는 땅에다가 있는 필지에 무슨 지분을 분할전 지분을 뭐예요? 분할전 지분을 뭐 한다는 게요? 우선적으로 부여하니까 뭐라고 하자?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분전지는 뭐라고? 분전지는 나부부 뭐라고? 건전지 이렇게 외웁니다.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100이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이 땅을 두 개로 나누면 하나는 100이고 최종 지분이 6이니까 하나는 뭐예요? 100에 뭐가 되는 거인지 7이 되겠죠? 왜? 6번이 최종 지분이니까. 같은 지분 부여용 내에 똑같은 지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토지를 만약에 합병한다죠. 토지를 합병하게 되면 케이스가 뭐예요? 세 가지입니다. 케이스가 세 가지. 자, 케이스가 세 가지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뭐가 되든가 본분만으로 되든가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있죠? 이렇게 본분만 돼요. 그럼 항상 기본적으로 자, 지적소관청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차피 토지를 합병할 때 하더라도 자, 나중에 뭐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 또 뭐가 이루어져 이거? 상속이래요, 상속이. 그죠? 제가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지금 되게 오래됐는데도 지금도 엊그저께 지금 뭐 제사 지내러 지쳐 일요일로 한번 가보니까 또뭐 고모들 고모가 와갖고 뭐또 싸우고 있어요. 그 고모가 와서 그 저희 아버지가 장남인데 고모가 와서 싸우는 이유는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면 땅 때문에. 아, 그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시끄러울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나왔습니다. 나 월요일에 출근한다고 빨리 나와버렸어요. 나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냐면, 우리 딸내미한테 뭐라고, 아버지는 도장을 찍지 않는데요. 이런 건안 그래요. 그래서 제 동생하고 저하고는 그냥 뭐라고, 형이 장남이니까 뭐 하라고, 제사 잘 지내고, 손성 관리 잘하고 하라고, 딱 주겠다. 나 이렇게 소개하고 말았어요. 대한민국에 뭐예요? 누구나 다 뭐예요? 큰건 아니지만 항상 뭐 하겠어요? 싸운다는 게 그러니까 국가도 이제 불편하니까 그래서 몇 번을 하겠다는 게요. 나중에 토지 분할하면 뭐예요? 또 다시 분할하려면 몇 번이 낫겠다는 게 가장 빠른 선순위 지분이 낫겠다는 거죠. 그 얘기 지금.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뭐하고 이거 또 뭐예요? 단식 지분과 복식 지분이 자 모여 있어. 1번 1, 1-3, 101번 뭐예요? 104번 얘기입니다. 그럼 뭘 하자는 게 이거. 나중에 또 분할하면 부번이 붙은 거 복잡해져. 그러니까 뭐가 나으니까 본번이 낫는 게 번번이. 그래서 자, 뭐 중에서 본번 중에서 가장 빠른 번호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복식 지분만 이루어진 거 1-1.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럴 때할수 없이 뭘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본번은 없으니까 뭘 해주라니까. 자, 지분 중에서 가장 빠른. 그러니까 다른 건다 뭐라고 본번이란 단어가 나오고 부번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합병은 뭐라고? 합선지, 합선지. 합병은 뭐예요? 선순위 지분이에요, 선순위 지분. 응? 선순위 지분. 그러니까 항상 시험 문제 나면 선을 후로 바꾸든가. 후로 몇번 내다 보니까 뭐예요? 좀 미안했던지, 이제 또 뭐라고 바꾸냐면 최종 지분으로 바뀝니다. 뭐로 바꾼다고? 최종 지분. 최종 지분은 뭐 선이 아니지. 후죠. 어? 그 얘기입니다. 그 여기도 이제 주거 사무실도 뭐가 있어요? 이제 건축물이 있어요. 자, 토지를 합병하는데 건축물이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여기에 건축물이 있다, 여기에. 자, 그때 이 분할인 경우는 건축물이 있으면 뭐예요? 국가가, 자, 건축물 대장이나 이게 뭐예요? 자기네들이 관리하려면 귀찮으니까 아예 건축물 대장, 건물이 있는 땅에다가 분할전 지분 우선적으로 부여해요. 근데 합병은 뭐예요? 합병은, 자, 이 지적소관청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만약에 건물이 있다고 이걸 주게 되면, 이걸 103을 주게 되면 토지가 분할되고 그러면 뭐예요? 또 지번 구성하기가 복잡하죠? 귀찮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뭐로 해요? 원칙은 가장 빠른 101번으로 해요. 근데 이 소유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땅을 전체를 101번으로 하게 되면 자, 건물은 여기 위치하고 있는 거죠? 이 건물 등기부상에 뭐예요? 뭘 바꿔야 돼요? 대지 지분을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된다고? 대지 지분을 바꿔야 돼요. 건축물 대장의 지분을 바꾸는 건 지네가 알아서 바꾸지만 이 건물 등기부상에 뭐예요? 등기부상에 바꾸는 거 누가 바꿔줘야 돼? 소유자가 신청해야 돼. 소유자가 신청 일단 해야 돼. 응? 그러니까 귀찮다는 얘기예요. 응? 귀찮으니까. 자, 이 소유자가 뭐예요? 소유자가. 자, 몇 번으로 달라고? 103번으로 뭐예요? 103번으로 뭐 해달라고? 103번으로 뭐 해달라고? 뭐 하라는 얘기니까? 신청을 하라는 얘기, 신청. 뭐 하라고? 1의 3번을 달라고 뭐 하면?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하면 1의 3번.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몇 번이라는 얘기니까 100에 1번이다. 그래서 분할은 신청이 필요 없지만 모는 신청이 필요이고 합병은 꼭 신청을 해야 돼요. 합병 신청을 해야지만이 그 건물이 위치한 뭐예요? 그 건물이 위치한 지번을 자, 그 건물이 위치한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겠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건지다. 신청을 하게 되면 건물이 위치한 지번을 주겠다. 그래서 뭐라고? 합선지는 뭐예요? 신건지다. 합선지는 신건지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해요. 자, 이렇게 뭐예요? 개발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예컨대 옥산리, 월포리 뭐예요? 별곡리, 자, 그다음에 뭐예요? 죽산리, 자, 선종리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 중에서 요만큼만 뭐 하겠다는 게 요만큼만 개발 사업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발 사업 하게 되면 뭐예요? 자, 옥산리, 월포리 뭐예요? 서로 지번 보유액이 다르니까 어디에도 여기도 100번지가 있을 수 있고 여기도 100번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도 여 밖이 쪽에도 뭐예요? 별곡리에도 100번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안 하고 바꿔 뭐예요? 그 겹치는 거 있죠? 같은 거 빼라는 게 이런 거. 그다음에 개발 사업을 이만큼 하겠다 하니까 뭐예요? 어떤 필지들은 뭐예요? 이렇게 자 반만 들어가고 반이 남은 거 있죠? 이런 필지 있겠죠? 토지가 분할된 경우도 있겠죠? 그럼 여기 이제 경계에 걸친 거 빼라는 게 집어. 자 그다음에 이 중에서 뭐예요? 이렇게 100의 1이라고 본본에 부분 붙은 것도 빼고 순수하게 이 중에서 뭐만 추리는 거 이거. 본본만 가지고 하라니 본본만 이렇게 뭐예요? 본본만을 가지고 지분을 부여하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본본을 끄집어냈더니 뭐예요? 나중에 구획정리 사업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 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뭐 했어요? 자, 바둑판 모양으로 필지를 이렇게 구획정리 사업을 마쳤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을 마치면, 마쳤죠? 자, 이 마치면, 마치면. 자, 이 본본을 끄집어내갖고 지분을 부여하려고 했더니, 자, 지분 수가 적고 필지 수가 너무 많어. 지분 구성이 안 되겠죠? 그 예외가 두 가지예요. 그 예외가 두 가지냐. 하나는 뭐냐면, 자, 본본이는 본본단을 이끌고, 본본단이 뭐예요? 자, 최종 본본의 다음 본본. 최종 본문에 뭐라고? 다음 본문. 최종 본문에 다음 본문. 아, 그 다음에 단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블록식이에요. 이 블록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인접지 본문에 부분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예요? 단지 블록. 1블록, 2블록, 3블록. 블록에 본문을 부여해주고, 본문에 뭘 붙여가는 거예요, 이거? 본문에 1에 2, 1에 3, 본문에 부분을 붙여가는 거예요. 인접지 본문에 부분이 아니라, 본본을 부여하고 본본에 뭘 붙여한다고 부본을 붙여하는 게 그게 바로 블록식 단지식이에요. 그러면 이 방법을 준용하는 게 원래 세 가지인데 암기하기 편하게 개발사업 완료지역하고 완료촌 도시개발사업은 뭐예요? 완료촌. 그다음에 축적변경. 자 그다음에 자 지번변경. 그다음에 행정구역 변경에 의한 행정구역 뭐라고? 예, 변경에 따른 뭐예요? 지번부여 있죠? 지번부여. 이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자, 도사 있죠? 도사. 의사가 아니라 도사 본본인은 구지역이 발생해갖고, 그 구지역이 발생한 지역에 소나 돼지들 살처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도사 본본이가 본본단을 이끌고, 본본단. 그래서 옛날에 김구 선생이 한일운동할 때뭐 의열단이라고 들어봤죠? 그 의열단, 단, 본본단을 이끌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어? 도사 본본이가 본본단에 이끌고 뭐예요? 무슨 행정했다? 도축지 행정을 했다. 도축지 행정했다. 이렇게 준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외우세요. 어? 이렇게 외워야지만 그게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어? 자 문제는 뭐예요? 조금 쉬었다가 쉬었다가 문제 풀겠습니다.